자, 13번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네. 그치? 이 정도는 뭐 말로 해도 될 것 같아.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번에 x제곱 플러스 x 빼기 2야. 그래 안 그래? 자, x 분모에 x에다가 1을 넣더니 뭐가 되니? 0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분자도 당연히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이런 게 바로 0분의 0꼴이라는 거야. 0분의 0꼴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더라?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루트가 있는 거와 루트가 없는 거. 그래서 1번이 루트가 없는 형태고 2번이 루트가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루트가 없는 형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인수분해.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 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x 빼기 1을 뭐 하는 거야? 약분해 주는 거야. 약분해 주고 나면 뭐만 남아? x 플러스 2만 남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답이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두 번째 거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2분의 루트 x 플러스 2 빼기 2인데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3번에 x가 1로 갈 때 루트, 자, 이렇게 된다. 자, 얘는 여기 어떻게 되냐? 2를 집어넣었더니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2 집어넣으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0분의 0꼴인데 얘는 루트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유리화를 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해주냐? 잘 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쉬워. 일단은 x 빼기 2가 있잖아. 그렇지? 루트가 없는 쪽에다가, 루트가 없는 쪽에다가 이거에 짝꿍을 써주는 거야. 짝꿍이 바로 뭐냐면, 루트 x 플러스 2. 가운데 부호가 바뀐 거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이면 항상 뭐가 되는가? 루트가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가 되고, 뒤에 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 x 빼기 2가 나와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야. 항상 0분의 0꼴은 x가 지금 2로 가지 있더라. x가 2로 간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x 빼기 얘가 1로 넘어오면 x 빼기 2가 되겠지? 얘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x 빼기 2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0이 0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수를 없애고 나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뭐 해도 돼? 대입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0분의 0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딱 봐도 어때 지금? 간단해요.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루트 문제는 루트가 이제 앞뒤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좀 더 복잡한 거, 그런 형태가 나오든지 아니면 13-1번 같은 루트가 없는 형태로 나오려면 일반적으로 3차 함수가 보통 많이 나와. 왜? 3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조금 더 뭐하니까? 복잡하니까. 까다로우니까. 3차 함수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데? 뭘로 하는데? 조리제곱으로. 쌤이 한 가지만 승부를 알려주면, 자, 리미트 x가 만약에 뭐 1로 간다 그랬을 때 뭐라고 되고, 여기가 뭐 x 세제곱 뭐 2x 제곱 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인수분해가 우리가 바로 눈으로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뭘 하는 거야? 하는 거 졸지법으로. 우리 졸지법을 하려면 뭐 1, 2, 마, 3, 3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뭘 쓰는 거니? 여기다가 인수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인수 우리가 원래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뭐 하는 거야? 대입해서. 집어넣어서 0이 된 X값 찾는 거지? 네. 근데 극한 문제에서는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0이 나올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뭘 집어넣어? 뭘 집어넣을까? 그렇지, 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바로 얘를 가지고 넣어서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1차하고 2차니까 2차는 뭐 인수분해 넣어야 되고 할 수 있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네. 결론은 3차가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말고 졸지법으로 바로 옮겨 쓰고 여기다가 뭐를 넣으면 된다고?
x가 얼마로 가는 예를 갖다가 넣으면 이게 반드시 인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은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1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봐봐. 리미트가 x가 마이너스 1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분자분모 둘 다 얘도 뭐가 되는 거야? 0분의 0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0분의 0꼴이 된다라고 친다면 루트가 없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러면 x3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은사야? x3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어떻게 했나? 좀 정확하게 알아놔 빨리. x 플러스 2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되는 거지. 뭐야, 아니 인수를 빨리 찾아서 인수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 네. 선생님이 14번에 1번 같은 문제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를 안 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 보기 2주 전에 공개할게요. 지금 그걸 공개하면 다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아쉽다.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방법 있어. 알겠는데. 선생님 그때 알려줄게요. 자, 14-2번은 너희들 이제 뭐 하는데? 유리화해서 해보면 되는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치? 네. 15번. 15번 보면은 이게 바로 자, X가 지금 뭘로 가고 있니 얘들아?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분 모두 무한대가 될 것이고 분자도 뭐가 돼? 무한대가 돼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지.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실제적으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분자분모 차수가 같은 것이 나올 확률이 많아. 근데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어. 왜 그러냐면 니네가 이제 이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와봐야 쌤이 볼 때는 한 문제나 많이 나오고 두 문제도 안 나와.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거거든. 왜냐면 시험 범위가 있고 또 파트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으니까 각각의 끄집어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극한에서만 뭐 세 문제, 네 문제 낸다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는데 극한값 구하는 데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야. 두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0분의 0꼴하고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한 0곱하기 무한대꼴 그게 나오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너무 모하니까 쉬우니까. 네. 실제적으로 15번 같은 경우는 답이 바로 뭡니까? 분자분모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라고.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2. 답이 2야 그냥 2. 답이 왜냐면은 여기 2 여기 15번에 답이 2라고. 아니 왜 다른 걸 찍어주는 거야? 도대체 어디 보고 있냐? 제 20년 보고 있어. 이거 여기 밑에 x분의 2 되고 x분의 3 되거든? 그럼 0 되잖아. 지워지 이만. 16번 같은 문제도 이제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16번의 1번은 뭐 3분의 2가 답이고 16번의 2번은 2분의 1이 답이 되겠지. 네.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안 나옵니다. 네. 자, 이제 17번, 18번 같은 문제들은 별표 쳐놓고 여기서는 무조건 문제가 나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7, 18. 이렇게 한 거야? 자, 17번 볼게요. 17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니? 2로 가고 있지. 네. 그럴 때 x 마이너스 뭐 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3이래요. 자, a가 몇 값 구하는 거지? 네. 17번 문제 정도는 학교 시험에서 뭐 그냥 뭐 약간 뭐 중간 난이도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한번 보도록 하자. 17번 같은 문제는 무조건 나왔고 이 문제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보면 왜? 아니 졸려서요. 자 얘는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지. 그러면 만약에 분모가 0이 된다면 분자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뭐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자 2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8 플러스 되겠지. 자, 2 대입하니까 뭐가 돼? 2
이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이거는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무조건 0.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 얘가 0이니까 여기다가도 x에 2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우리는 문자 b를 소모하기 위해서 b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넘겨주는 거라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뭘로 8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지? 약간 이건 좀 방식을 좀 알아놓으셔야 돼.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을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자 2x 제곱 플러스 ax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되니?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얘들아 원래 무슨 꼴이었어?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었고 그 다음에 루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우리가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서 누구를 없애야 돼? x 빼기 1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야 0이 나오는 수가 없어지고 이제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게 막 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해야 돼. 알겠니? 그러면은 그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당연히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8로 묶고 ax 마이너스 2a라고 보면 자 이거 뭘로 묶어볼게? 이로 묶어볼게. 이로 묶으면 뭐가 돼? x 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뭘로 묶으면 되겠어?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있지.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거야.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고 나면 이제 자 이거 곱하니까 얼마니? 2x 플러스 4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아? 플러스 a 이렇게 남겠지. 그런적으로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제는 올려주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2x 플러스 4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하고? 약분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니? 4, 4니까 8 플러스 A가 바로 여기서 말하면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A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B값도 A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B값은 뭐가 되겠니?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시험 때 나올 확률 100%야. 와, 무조건 나와 얘는. 근데 이것도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야 돼. 서술형이 아니면은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의 계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시험 2주 전에 다 인정하네. 왜 그러냐면은 그걸 알려주면은 니네가 이런 연습을 안 해.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야? 그 방법으로 다 풀어버려. 그럼 나중에 서술형 같은 거 나와버리면 뭐 해? 못 풀어. 그러니까 사실 그 방법 늦게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다 풀 줄은 알고 더 빠른 풀이를 위해서. 알겠지? 근데 지금은 원칙대로 풀이하는 방법을 뭐 해야 돼? 자꾸 연습하셔야 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자, 여기서 인수분해 할 때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지. 근데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18-1번은 17번 문제하고 뭐 100%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너희들이 풀어보도록 하시고 18-2번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 선생님 이거 한 번만 좀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는 어디에 있다고? 아니 거기 말고 우리 그 방에 고의방이 있어. 고의 교과서방이 있어. 플레이리스트 말하시는 어? 플레이리스트 말하시는 분이 유튜브 목록 거기 그 목록에 목록에 거기는 선생님이 1번부터 모든 문제를 다 설명했어.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는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예제 문제부터는 다 있어. 2번부터 싹 있어 다. 와.
선생님이 이렇게 다 다뤄놨어. 찾기 힘들겠다. 몇 번부터, 아니 몇 번부터 다 다뤄놨어. 아. 방 제목에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좋네요. 친절하시네요. Very, very kindness. 친구한테 절대 공개하지 마, 교과서는. 좋아요. 그거 그냥 링크 공개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올릴 때 설정해서 그거 비공개로 올리면 링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아 그래? 네. 못 보겠다. 나는. 이미 제 친구 두 명은 눈치챘어요. 뭐래? 저희 학원 채널 있는 거. 어 그래서? 근데 보지도 안 해. 생각보다 열심히 할 것 같지? 열심히 안 해. 요정은 볼 수 있어. 요정은 볼 수 있어. 이제 봤다고? 볼 수 있어. 아, 걔는 좀 뭐라 그래. 윤정아 좀 봐서 열심히 하라 그래. 석공 도움이 돼서 이렇게. 자, 딴 애가 봐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근데 일단은 사실은 뭐 인강하고 형광하고 당연히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또 뭐 서포트 해주는 게 다르니까. 너 혼나는 거 들키잖아. 맞아. 대박. 일어나. 자, 볼게요. 자, 3으로 한번 집어, 3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0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어, 확실히 막 원서 안 주잖아요. 0으로부터는. 네. 교과서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이제 발등 불 떨어졌지. 맞아. 자, 이제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데? 3 집어넣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니? 루트 3 플러스 a 빼기 b가 0이 되는 거. 이거는 풀었어요.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면은 항상 얘들아 0분의 0볼에서 이렇게 미정계에서 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b가 바로 뭐라고? a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물론 3 플러스 a나 뭐 a 플러스 3은 똑같은 얘기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b, b, c는 얘를 넣어주는 거지 항상. 네. 항상 레퍼런스 똑같아. 몇 번만 연습해보면은 생각보다 뭐 쉬워. 그래서 너는 선생님 그 두 번도 복습해줬으니까 세 번 풀어보면은 알 거야 금방. 이게 된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0분의 0꼴인데 뭐가 있으니까? 루트가 있으니까 뭐를 하자? 유리와 하자. 그 유리가 어떻게 하냐? 쌤이 얘한테 얘기해줬어. 잘 봐. 일단 어떻게 하라고? x가 없는 쪽을 먼저 써준다고.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원래 있는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써준다고? 이거에 반대 써준다고. 네. 이런 순서대로 만약에 하자 그러면은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쌤이 이제 하란 대로 해. 어.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앞에 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a가 되겠지. 얘는 뒤에 거 제곱이니까 없어지지.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뭐? 3. 그래서 이게 a는 없어지고 x 빼기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항상 얘가 3으로 가는 거. 즉 x 빼기 3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없어져야 되는 거야. 뭐 이 되겠지 그만.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여기다가 x 3 집어넣어. x 3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루트 a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3 분의 1. 얘가 바로 뭐라고?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우리가 얘를 뭐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자 이것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2 루트 a 플러스 3 분의 1이 뭐란 얘기야? 네. 이렇게 되겠지. 네.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러면 뭐 약분 가능하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은 루트 루트 a 플러스 3이 뭐가 되면 돼요? 1이요. 1이 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네. a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럼 b도 뭐가 된다? 1이 되는 이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18번은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니까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음 갑시다. 19번하고 20번. 오늘 니네 지금 여기 있다고? 네. 아니면 지난번에? 아니요. 오늘 이거 풀고선 조금 더 나갔어요. 아 그랬어? 네. 자 19번하고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네 금방 우리가 따라잡아. 선생님이 지금 대충 생각은 9월 한 셋째 주 늦어도 넷째 주 정도까지는 다 끝내요? 끝낼 거야. 좋아요. 교과서. 그리고 니네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풀게 할 거야. 교과서요? 이번에 확실히 내시다 보면 가우스랑 그
합산함수는 아예 교과서 내용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아. 근데 절대값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 19번 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렇다라고 했는데 19번, 20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써라. 사익값 정리하고 사익값 정리 19번, 20번 두 개 묶어서 사익값 정리 자, 1인이 뭘 구하라고? x가 뭘로 갈 때? 1인이 마이너스 1인이 1로 갈 때 fx 8시, 10시 수업은 친구야 이렇지 않아 이런 문제들은 아예 안 다뤄 아, 프리스타일이 아니 근데 이과들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 이선 잘 됐다. 문과하게 잘했다. 아니야? 자, 얘가 주어졌고 지금 이걸 구하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항상 수학이 되더라. 결론은 뭐냐면 무언가 이렇게 조건을 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내가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fx에 뭐가 붙었어? 극한이 붙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극한을 붙이면 되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극한을 붙이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왜? 드모나 부드모가 있으면은 내가 붙일 거면 똑같이 붙이고 안 붙일 거면은 똑같이 안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도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1로 갈 때. 여기다가도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1로 갈 때. 여기다가도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1로 갈 때. 똑같이 붙여주는 거야. 그럼 19번 문제야. 그러면은 자 일단은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구해보고 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 집어넣은 거 얼마니? 1 더하기 2 빼기 3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0이네 얼마라고요? 0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쏘리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2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얼마야? 1 빼기 2 빼기 1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 이거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뭐하고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좀 작거나 작다 그럼 마이너스 2 또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래서 얘가 사이값 정리라고 해 얘하고 여기에 껴있어 사이에 껴있는데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뭐한다?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가운데 껴있는 애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20번 문제는 그냥 말로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0번 문제요.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는 2보다는 뭐가 작다 이렇게 되겠지. 왜? 절대값 x가 2보다 작으니까 이해됩니까? 응? 자 그랬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했네 맞죠? 근데 다음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는 거야? 리미트 x가 뭘로 가? 0으로 가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에 다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는 뭐에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왼쪽 과목 살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0이죠 얘들아 분자가 0인 건 아무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분모가 0은 안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0은 얼마야? 0이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니?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0이 되겠지 그럼 2분의 0도 뭐가 되는 거야? 0이지 결론적으로 0보다는 크거나 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자 중간원 자
자, 중단은 21번 문제는 극각과 계산하는 문제니까 대입하는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너희들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22번 문제 볼게요. 22번도 중단은 맨 앞에는 무슨 문제인지 알지 얘들아? 기출 문제. 기출 문제들. 쉬운 문제들이니까. 23번, 24번까지 너희들이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25번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 25번 봅시다. 자, 25번 리미트 x가 5로 가니 3으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3 분의 x제곱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해버리자. 어떻게 되니? x 빼기 3 x 더하기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에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 얘기잖아. 극한값을 조사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fx라고 만약에 한번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3 풀로 갈 때 fx를 구해보고 자, 리미트 x가 3 마로 갈 때 fx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봐봐. 3 풀이니까 3보다 큰 숫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보다 큰 숫자가 여기 들어가면 얘는 뭘로 나와? 양수로 나오겠지. 그냥 나오겠지. 그냥 양수니까. 이해되고 있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3 풀일 때 그냥 나오니까 x 빼기 3분의 없어지겠다 이렇게. 그리고 30분의 답이 뭐가 됩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3 맞잖아. 그러면은 3 많으니까 3보다 작은 숫자지. 그럼 당연히 거기서 3 빼니까 당연히 뭐가 음수가 되겠네.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가 남대. 그렇지? 그리고 3집을 내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야? 4 이렇게 되겠다. 결론적으로 우극하는 4인데 좌극하는 마이너스 뭐가 돼? 4가 돼. 네.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지. 답은 뭐가 되겠어?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6번 별표 5개. 26번 나온 확률 굉장히 높은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칠하는 문제는 꼭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자, 26번 볼게.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는요? 어? 이번 주요? 예? 저희도요? 저 못 나오는데. 왜? 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못 나오는데. 너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강남도 이번 주까지 쉬어. 토요일 나와요? 네, 몇 시? 근데 우리 확통 때문에 그런가? 니네 그 잘 들어. 니네는 그거 봐, 맛있어. 1시에 와. 1시에 오면 선생님 문제를 조금 줄게. 100 문제? 조금이 아니지. 조금이지. 한 100 문제 줄 테니까. 그 니네 그거 주려고 그래. 그 프린트 문제 옛날에 풀었던 거. 그거 줄 테니까 그거를 싹 풀고 질문 쌤한테 검사 받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고 끝나는 대로 집에 go to home. 알겠지? 어? 안 나온다면서 이번 주. 아, 다음 주 니네는 잘 가. 니네는 다음 주 확통 8시간 수업. 예? 8시간이요? 하루에요? 예? 그래서 시험을 끝내려고 해, 하루에. 아니, 선생님. 왜?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무리라고 생각하네. 무리 아니고 불인데, 불? 전 8시간 동안 TV 보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아니 강의를 듣는 거야? 왜, 너 들, 왜 들을 수 있냐? 시험을 안 나왔으니까. 아니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선생님 이건 좀 됐어. 아니 좀 4시간도 했는데. 그리고 참고적으로 확통은 교과서 가지고 나가줄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주라고 8시간. 어? 교과서 갖고 와요? 아니 선생님 편지 준비할 거지. 이제 좀 에바라 생각해요. 아 중앙고에서도 약간 좋겠다.
알아서 하세요. 쌤 8시간 수업해야지 다 지금 끝낼 테니까. 와, 8시간. 니네 알겠지? 이번 주 1시까지. 그리고 빨리 풀고 저녁 먹기 전에 가. 행복해. 어, 그게 좋겠지? 뭐 한 100문제 정도도 안 되니까 금방 풀 수 있어. 니네는 확정하냐 안 하냐? 아, 올해는 안 해? 수초도 안 해? 네, 수업 들었대요. 확정. 잘했어. 너도 와서 들어오면. 8시간 정도 충분할 거야. 이제 맥시멈 잡고 니네가 빨리빨리만 알아들으면 한 6시간 정도면 끝나. 그 전에 미치지 않을까요? 나 너무 아 그래 너무 오지 마. 나 올게. 자, 잘 봐. 26번. fx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어떻게 주어져 있니? x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플러스 4.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k x가 2보다 작다. 자 여기에서 문제 봐봐. 이문 26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야. 어,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얘가 극한값을 가진다. 그럴 때 k값이 얼마니 그 얘기야.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극한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극한값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에서 같으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봐봐 얘들아.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리미트 붙여서 x가 2 풀로 가면 우극한이 되는 거야. 왜 x가 2보다 큰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붙여서 x에다가 2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좌극한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결론적으로 x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니? x에다가 뭐 집어넣어? 2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단 나오면 풀이법이 뭐냐면 자 지금 x 어디에서 갈라져 있습니까? 2에서 갈라져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x equal 2에서의 극한 여부가 뭐하면 되는 거야? 어 조사하면 되는 거야. x가 2가 아닌 나머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냐면 모두 다 배웠으니까 2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는 이미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니까 1차 함수고 1차 함수도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미 극한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를 원하면 나는 x equal 어디에서만? 2에서만 조사하면 되는 거고 x equal 2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2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뭘 하는 거냐? 주어진 두 식에다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두 개의 값이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같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다가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겠지. 두 개가 뭐하면 된다고? 같으면 그게 답이라고. 굉장히 간단하죠. 왜? 식이 간단하니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그리고 조사해보니 얼마니? 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에서 k는 뭐가 답이다? 6이 답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fxgx가 있는데 어, 2에서의 fx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고 1에서의 gx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하자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어, 극한은 얘들아 뭐가 가능하냐? 이거 가능하죠. 자, 리미트 x가 특정한 a로 봤을 때 fx 더하기 gx라는 거는 이 극한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a일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알겠지? 얘가 곱하기일 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책 한번 다시 보세요. 27번. 선생님이 쉬운 거 그냥 말로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니까. 결론적으로 리미트 x equal 2를 분배해주면 리미트 x equal 2일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2일 때 gx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fs를 알파라고 했고 gx를 뭐라 그랬어? 베타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도 우리가 리미트 x가 2를 gx 앞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리미트 x가 1일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1일 때 gx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는?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상황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egx, egx 플러스 4 분의 fx 플러스 2의 fx 플러스 2.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리미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 뭐 할 수 있어? 다 분배할 수가 있다고. 시그마는 더하기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지만, 더하기 빼기만, 리미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1일 때 fx는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바로 뭐야? 알파가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뭐가 되겠어? 2 베타 플러스 뭐? 4. 이게 지금 얼마니?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알파 값하고 베타 값만 뭐하면? 구하면. 그것만 집어넣으면 게임은 끝나겠네. 그러면 나는 이제 뭐가 문제야? 알파값과 베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알파값과 베타값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우리가 고1 때 아주 많이 했던 거야. 네? 대입하는 거야.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곱하기잖아. 그럼 우리는 뭐가 안 돼? 가감법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야. 가감법 같은 게 안 되면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대입법 하는 거지. 그래서 베타는 뭐가 되니? 베타는 1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다가 대입해 주는 거지. 그럼 알파 곱하기 뭐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겠다. 되나요? 그럼 곱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알파 플러스 2가 0에서 다 같이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뭐? 2 알파 플러스 얼마? 알파는 뭐?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알파가 마이너스 2라면 베타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 대입하면 베타는 마이너스 1이지. 이게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아니 뭐 더해서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는 뭐가 되겠니? 2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 크기 주어졌죠? 알파가 뭐라 그랬어?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아니고 이것이다 하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니? 알파. 얘가 뭐가 돼? 베타 이렇게 되겠지. 자고 싶다, 그치? 개뜨기 먹죠? 자, 베타의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알파 얼마야? 2니까 얼마? 4. 답은?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예요. 쉬우냐, 안 쉬우냐? 솔직히. 쉬워. 이번에 쉬우니까 진짜 좀 열심히 하고 좀 어려운 것도 많이 공부해야 돼. 세미나이트 교과서 가능하면 아직 추석 전에 끝내줄게. 그리고 라쌤도 안에 그리고 라쌤도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돼 열심히. 네. 자, 28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28번의 1번 문제는 딱 보니까 뭐야? 0분의 0꼴이야. 그치? 0분의 0꼴이 어떻게 한다고? 인수 없애버리고 집어넣으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은 잠깐 놔두시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니? 0분의 0꼴 유효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4번도 0분의 0꼴 유효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2번만 선생님이 한번 봐주도록 할게요. 자, 28-2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x가 올로 가니 마이너스 1로 가지 그럴 때 x 플러스 5분의 1분의 x 마이너스 1 2분의 1. 자, 여기 한번 봐봐야 되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니? 0이 되지요. 네. 0분의 어떤 수,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무한대, 무한대. 그치? 뭐, 어쨌든 얘는 지금 뭐냐면 무한대야. 그치?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지.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지. 0이지. 즉, 무한대 곱하기 뭐야? 0꼴이야. 알겠어? 자, 다시 복습. 계속 복습하는 거야. 인생이 복습이야. 그치? 복습을 철저하게 되는 친구는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겁날 필요가 없는 거지. 극한값에 구하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다 가리시고 물어보는 거야. 착한 선생님이죠? 자, 첫 번째 뭐라고? 0분의 0. 0분의 0. 0분의 0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다? 루트가 없는 거.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없는 거는 뭐가 핵심이야? 인수분해. 오케이? 자, 루트가 있는 거는 뭐? 유리화. 선생님 유리한 거 보고 알려줬어요. 자, 0분의 0꼴 끝. 0분의 0꼴은 100% 문제 나와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무한대면 무한대. 선생님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했어요. 굳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 두 개 차수가 같은 것이 나오니까 최고 차수의 개수를 뛰어와서 그게 바로 답이라는 얘기야. 네. 됐어요? 세 번째가 뭐라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일반적으로 루트 얼마 얼마 빼기 루트 얼마 얼마 이런 거야. 이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당연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유리화 시켜주면 계산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지는 거야. 알겠어? 네.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곱하기 0 선생님 누가 어떻게 풀라고? 괄호 안을 통분. 뭐라고? 괄호 안을 통분. 뭐라고? 괄호 안을 통분. 괄호 안을 통분하면 잘못하면 얘들아 괄호 안을 통분하면 반드시 이 친구를 없애는 친구가 여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알겠니? 자, 한번 해볼게. 그럼 얘들하고 통분해보자. 통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지금 뭐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그럼 그냥 곱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래. 맞아?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 2x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플러스 x 마이너스 이 되겠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가능하니? 인수분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2x, x 그 다음 1, 2하고 플러스 얘가 뭐 마이너스 되겠지. 네. 돼야 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얘는 이만큼하고 이렇게로 정리가 됐다. 그치? 네. 자, 정리해주자. 리미트 x가 뭘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간다.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x분의 1 분의 1 곱하기 뭐가 됐냐? 2의 x 마이너스 1 분의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반드시 얘를 없애줄 친구가 이거 반드시 나와야 돼. 안 나왔잖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 네. 반드시 뭐 한다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이제 인수 없애줬으니까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극한의 최종은 항상 뭐야? 대입으로 끝나는 거야. 대입에서 무한대가 아닌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게 바로 뭐야? 답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5니? 3 이렇게 되겠다. 답은 뭐가 됩니까? 4분의 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래.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 극한과 계산하는 문제가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하고 어디서 나올 확률이 많다? 0분의 0꼴에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많아. 알겠지? 꼭 좀 아시고 특히 그거와 연관된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번 다음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조건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니? 무조건? 무조건 뭘로 만들어내? 절대값.
절대값 양수분 우수분 무조건 뭘로 만들어내? 플러스로 만들어내지. 그러면 자 여기 지금 29번에 1번 보니까 레이트 옵션이 이렇게 빨리 가냐? 어. 나만 빨리 가나? 아니요 정말 빨리 갔어요. 진심이었는데? 아 진심인데? 어디나 갔는데? 자 뭐냐? 거짓말이 언제님아 시간 빨리 간다고 그래. 아 진짜 빨리 갔는데? 자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뭐가 씌워졌어? 절대값이 씌워졌지. 그럼 뭐가 될까?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한대 빼기 뭐가 되는 거니? 2잖아.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맞아요? 어. 분해. 얘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1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지.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최고 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봐봐. 그럼 최고차의 개수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가서 음수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얘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뭘 만들어? 양수를 만들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X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X분의 뭐가 되는 거니까? X가 되는 거니까 네.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답은 1이 되는 게 바로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9번에 2번 그러면 답이 뭘까? 마이너스 3.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30번부터는 목요일날 해서